다음 기사는 SBS의 이기성 기자가 쓴 코골이 방치하면 치매 위험 높아져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기사입니다. 코를 골고 자면서 자주 호흡이 끊기는 수면 무호흡증을 방치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치매뿐만이 아니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흔하고요. 우울증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인지 부조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 무호흡증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치매 증세가 없는 노인 127명 평균 69세를 대상으로 수면 무호흡증이 나타나는지를 관찰했습니다. 이와 함께 뇌신경영상검사를 통해 치매와 관련된 뇌 부분들의 활동과 구조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지켜봤습니다. 그 결과 수면 무호흡증이 심한 노인은 치매를 촉진할 수 있는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깊은 수면을 방해하죠. 심한 무호흡증 환자의 경우 수면 검사를 해보면 깊은 수면을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깊은 수면에 들어가면 뇌가 틈이 살살 벌어집니다. 그리고 뇌척수액이 아주 빠른 속도로 돌아다니면서 그 사이에 낀 찌꺼기들을 다 청소하는 게 바로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청소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뇌 기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코골이가 심한 노인은 치매 신호나 증세가 없더라도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무호흡증으로 인해서 산소가 부족한 상태, 즉 저산소 상태가 뇌의 세포를 파괴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호흡증을 갖고 있다 하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뇌 관련 질환들이 많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개선을 하고 치료할 필요가 있겠습니다.